네, 안녕하세요. 곰팡이 여러분, 헌터 파이어. 자 여러분,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, 바로 연어를 낚시로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베름. 회기성 물고기인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10월쯤 되면 이제 슬슬 강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으러 갑니다. 자 근데 그쪽이 지나가는 곳이 제가 사는 바로 양양이에요. 연어 낚시의 메카입니다. 자 근데 연어 낚시도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일부터 연어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오늘 촬영하는 당시 지금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. 자 오늘 연어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연어를 잡지 못한다면은 10월 24일부터 연어 축제가 또 시작됩니다. 그 연어 축제 때 연어 맨손잡기 축제를 열어요. 그 맨손잡기에 참여를 해서 또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어를 먹으려면 연어를 잡으러 가야겠죠? 네, 같이 가요. 렛츠 고! 아 오늘 이 연어 새끼들 다 조사해야 되는데. 자 여러분, 오늘 연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자 저희 문제가 뭐냐면요, 자 바로 기본 낚싯대란 겁니다. 연어가 크면은 뭐 7자 8자까지 나와요. 근데 이 기본 낚싯대로 저는 이제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이 10월 9일 연어의 금어기는 10월 11일 아직 이틀 남았다. 자 이 녀석으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에 핸드폰 여기 바로 거치시킬게요. 잉. 자 근데 지금 이게 막바지라 이 사장님들이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지금. 여기 뭐 죽어있네. 황어 새끼인가 버리자. 자 어차피 이게 훌치기이기 때문에 미끼를 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. 던져놓고 얻어 걸리는 식으로 해야 돼요. 그래 없지. 연어가 없으면요 연어 축제에 갈 거예요. 어쨌든 난 연어를 먹을 거야. 자연산을. 와 이게 진짜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다. 이 회기성 어류를 잡는 게 진짜 제철 아니면 힘든데 지금 제철인데. 자, 여러분 지금 다른 사장님들 살짝 보니까 제 낚싯대가 제일 후지고 멋이 없어요. 미치겠다. 이걸로 잡다가 내가 봤을 때 대부러진다 이거. 자 그래도 일단 이걸로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자 터팡을 할 수 있다. 가자 오자. 아 이거 돌에 걸렸나 보다. 와 여러분 지금 1시간째인데 와 연어가 보이지도 않아요. 그리고 지금 1시간 동안 주변에 사장님들 잡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아니 뭐 TV 보면은 뭐 그냥 막 건져 올리던데 다 CG인가? 물살 세다. 이거 그대로 휩쓸리면은 바로 그냥 나는 사라져. 연어가 있긴 한 거야? 여기에 연어가 있어? 있긴 해?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어딨니? 잡고 싶어 미치겠다. 연어 새끼들아. 갑자기 고기 한 마리가 저기서 지금 약 올리고 있는데? 연어 새끼인가? 잡아달라는 건가? 훌치기 해보자. 훌치기 연습해보자. 어디? 잘가. 여러분 진짜 어이없게 방금 손으로 잡았거든요. 드디어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얘 죽을라 그래가지고 엉덩이 여기 피 나온다. 얘 살려줄게요. 가. 잘가. 손에서 엄청 비린내 난다. 여러분 낚시하다가 계속 저 녀석이 보여요. 근데 얘가 힘이 없어요. 전부 다 만나는 놈들마다 이거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니까. 뭐야 손으로 잡았어요. 이를 보니까 이거 완전 연어. 야 안녕 지금 2시간째입니다. 2시간째 허리 뒤져버리겠어. 이러다가 진짜 허리 작살나고 남자 삭제. 자 여러분 지금 4시간 흘렀거든요.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어편은 연어 축제 때 올릴게요. 리브랄. 자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. 오늘 여기 어디냐면요, 그렇죠, 연어 축제입니다. 연어 새끼들 맨손으로 다 때려 잡은 다음에 넥슬라이스 쳐서 집에 가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. 행사장 배치도 필요 없습니다. 표 한 장 끊었습니다. 보시면요 뭐 상품권 같은 거 많이 줘요. 이거 잡고 나서 이제 손질 같은 거를 이제 해주는 곳에서 사실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상품권으로 또 대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결론이 뭐냐면요 연어 새끼들 다 뒤졌어요. 자 여러분 여기 수족관에 연어를 지금 이렇게 뒀는데 크기를 보여드릴게요. 머리가 제 손바닥만 합니다.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지금 크기가. 네 무섭다 조금 갑자기. 우와 저게 다 연어입니다. 와 보세요 지금 저희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. 와 몇 마리야. 아우 추베름 너무 맛있겠다. 추베름 저 딱 한 마리만 잡겠습니다. 딱 한 마리. 많이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침이 계속 나오네. 추베름.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. 다 한 마리만 잡자. 아삭아삭. 웬만한 분들 다 반바지고 있는데 저 혼자 지금 껌수 썼어요. 껌수. 못 잡으신 분 저한테 오세요. 제가 한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군수님 감사합니다. 3, 2, 1. 자 갑니다. 자 일단 구석으로 갑니다. 구석. 아 너무 빠르다. 너무 빨라. 잡습니다 여러분. 잡습니다. 아 너무 빨라. 못 잡아. 잡습니다. 야. 아 여러분 잡았습니다. 와 놓쳤어 여러분. 놓쳤어. 와 너무 아까워. 저희 학생들 잡았습니다. 학생들. 자 보여주세요. 아
아 맞아 잡았다. 아 두 번째. 아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는데 눈에서 피가 나요. 미안해요. 감사합니다. 아프고 병든 연어 잡습니다. 지금 땀 범벅이에요. 얼리질 것 같아요. 봉지 하나 더 달라고. 봉지 하나 더. 연어 손질하는 곳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두 마리 잡은 거를 연어 손질을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네 뒤졌어요. 이따 봐. 연어를 잡아왔습니다. 급속 냉동시켜서 먹어야 돼요. 저는 회로 먹을 거기 때문에 냉동을 안 시키면 바다로 올라와서 기생충 새끼들 말고 혹시 그 병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비브리오 폐혈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 냉동 지리게 당하자. 너 닫어. 자 내일 봐요. 라상라삭. 개비야 형 연어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? 안돼 너 그거 풀어주면 바로 뛰쳐나갈 거잖아. 이 출타자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얼려놨습니다. 뭔가 좀 바뀌었죠 지금. 내 파마했어요. 연어를 얼려놓고 저는 막 파마하러 갔어요. 머리가 주체가 안 돼서. 자 근데 지금 더 주체 안 된다. 미치겠다. 자 얼려진 연어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머리 왜 이러니 진짜. 그만 말 좀 들어. 이렇게 약간 그렇지 안 되네. 열어. 꽝꽝 얼었구나. 그래 가다. 자 연어를 무조건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. 회로 먹을 려면요. 자, 왜 그러냐면은 연어가 바다에 있다가 이제 강으로 거슬러 올 때 그때 잡으면은 맛이 좀 없다고 해요. 그리고 기생충의 염려도 있다고 해요. 바로 디스토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려서 기생충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회를 쳐가지고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하지만 그냥 바다에 있을 때 잡아서 먹으면은 연어가 굉장히 맛있고 싱싱하다고 합니다. 근데 얼렸으니까요. 싱싱하지? 뭐야? 자 이 녀석 바로 살짝 녹인 다음에 손질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칼질 당하자. 난도질. 자 여러분 저기 그 무지막지한 고체 덩어리 보이세요? 연어예요. 너무 얼렸다. 이게 얼마나냐면요. 너무 얼렸다. 펀치 하면 내 손 망가져. 자 이 녀석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심하네 지금.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. 아까 그 무시무시한 그 덩어리 쓰레기 다 한 게 아니라요. 그거는 양이 너무 많아서 분리해낸 다음에 작은 일부분만 좀 나눴습니다. 보통 연어회 모양은 저렇지 않죠. 반듯하게 네모났죠. 네 너무 얼었어. 네모나게 절대 못 잘랐어. 내 손이 먼저 잘렸어.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어 스테이크에 쓸 부위입니다. 자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. 왜냐면 어머니가 전화와서 많이 남겨놓으래요. 저는 이것만 먹고 짜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녀석 바로 지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펀치 다져 자 펀치. 자 여러분 연어를 굴려면 먼저 기름을 둘러야겠죠. 언 부탁해 베프야. 닥쳐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바이어 아주 제 허리가 나갔었습니다.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못 세우고 머리도 아파 두통까지 왔어요. 자 왜냐면 이 녀석을 맨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TMI 바로 입장. 맛있어지자. 자 기름이 굉장히 튈 것으로 예상합니다. 아가리 봉쇄. 자 여러분 기름 튀는 소리 들리시죠? 네 저거 위에 안 했으면은 기름 다 튀어가지고 라떼가지고 엄마한테 채널 삭제 고마워. 자 여러분 중간에 아가리 잠시 벌려서 소금 스플래시 다가 아가리 봉쇄. 자 여러분 이제 초밥에 들어가는 단촛물을 만들 거예요. 자 초밥 밥이 그냥 일반 흰 밥으로 하지 않잖아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약간 밥맛에 약간 신내 응내 나요. 자 그 응내를 잠시 만들어 볼게요. 자 식초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번만 라다다다다다다 조금만 더 촛. 자 여러분 이제 밥을 퍼가지고 단촛물에 밥을 비벼볼 건데요. 그러려면요 일단 아 링김이 이거 아 밥이 안 됐네. 20분 대기. 밥 될 때까지 20분 기다렸다. 단촛물 넣자 리발. 섞어 개빠르게. 리발. 아니 이거 냄새 왜 맡은 거야? 내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뚠뚠 뚜르둔. 자 메스 아니 라이스. 자 여러분 초밥 장인분들은 초밥을 딱 이렇게 줬을 때 아 라떼 딱 물 묻히고 했어야 됐네. 자 여러분 초밥 장인들은 초밥을 딱 줬을 때 300개에서 303개 딱 그 정도의 밥알을 집는다고 합니다. 180개. 자 연어 살포시 올리자. 기가 막혀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어 요리 세 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연어 스테이크 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어 초밥.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니까 왠지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. 그죠? 근데 뭐 사실 모양으로 보면요 개 보잘것없다. 자 이 세 가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네 셋 다 먹혀지자. 라삭. 자 여러분 헌터팡 영상은 아시죠? 앉아서 잘 안 먹는 거. 자 먼저 그럼 뭘 먹어볼까? 아 그래 이게 좋겠다. 스테이크.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. 닭정너. 짜라잔. 여러분 연어 스테이크입니다. 여기 뼈가 있어요. 네 바로 그냥 잡고 뜯으라고. 아 추베르 침 나온다. 와 너무 맛있는데? 여기 보세요. 살입니다 살.
어이, 여러분 지금 날짜가요 10월 26일 아직 연어 축제가 내일까지 합니다. 내일 또 잡아야겠다.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와 와 다 살입니다. 진짜 다 살. 진짜 미쳤다. 이건 진짜 미쳤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릇이 무거워가지고 와, 팔 아프네. 여러분 제가 좀 조심조심하게 먹는 게 있어요. 목에 뼈 걸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근데 저번에 배도라치 먹고 목에 걸렸었잖아요. 네, 그 이후로 조심하게 돼요. 그때 병원 갔을 때 뽑긴 뽑았는데 좀 아프더라고요. 형은 어른이니까 조금 아파도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아? 아이처럼 살 거야 평생. 자, 이런 뼈 극혐 꺼져 저 멀리. 이 살 두만거 보세요.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이 정도 맛있으면 이거 먹다가 디스토막 걸려도 뭐 상관없어는 구라예요. 무서워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미친 연어 새끼 아주 다 조사버렸습니다. 잘가. 너는 이제 저 멀리 꺼져라. 다음 들어와. 다라란 연어 초밥입니다. 연어 초밥. 자 연어 초밥 옆에 간장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둘게요. 모르겠어 왜 이렇게 둬야 되는지. 지금 팔이 롬나 아파요. 모양이 뭐 예쁘진 않습니다. 중요한가요? 들어가면 다 똑같아. 찍어서 와 여러분 이게 차가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싱싱해요. 비린 게 하나도 없어요. 생으로 먹는 건요 강가로 올라왔을 때 애들이 디스토마에 근세 감염될 수 근세 고세 그 잠깐 올라왔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. 나약한 쉐끼들. 와 이건 진짜 미쳤어요. 와 팔 개 아파요. 횟집 가서 먹는 연어 초밥이랑 맛이 좀 달라요. 그 약간 그 삭한 뭐라 해야 되지? 그 말을 해 주게. 그 연어의 특유의 맛이 조금 덜 해요. 초밥 좀 더 만들 걸. 벌써 동강 났네. 마지막으로 롯나 맛있게. 그러면 초밥도 끝났습니다. 이것도 꺼져. 아니 이거 던지면 안 돼. 채널 삭제. 이제 마지막 연어회입니다.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죠. 연어라는 것 자체가. 근데 요새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잘 못 드세요. 근데 왜 남겨놓으라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 냉동실에 있는 연어 내가 다 처먹고 싶은데. 자 원래 양파랑 소스 만들어 먹잖아요. 근데 저는 연어 먹을 때 그냥 간장 찍어 먹어요. 그 양파 향이 너무 세서 연어의 본맛이 안 나. 할렐루야. 열르가 지금 이 열르가 지금 열르 콧구멍 지금 개 커졌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와 엄마 몰래 이거 더 먹을까? 왜 마지막이니? 와 진짜 너무 맛있어. 여러분 맛 없어서 인상 쓰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아시죠? 맛있을 때도 인상 쓰는데 맛 없을 때 인상 쓰는 거랑 쓰는 게 살짝 다르잖아요. 와 이건 진짜 이건 디스토마 걸려도 여한이 없다. 와 진짜 구라예요. 아, 걸리면 안 돼. 무서워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연어 스테이크와 연어 초밥과 연어회를 한번 먹어봤습니다. 저는 진짜 연어 매니아입니다. 연어를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보통 뷔페 가면 거의 다 골고루 먹는데 저는 연어만 가져와요. 롯나 싫죠? 뷔페 가면 연어만 가져오는 랫끼들 꼭 있잖아요. 그게 나야. 자 근데 이제 한동안은 뷔페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싱싱한 연어를 먹었기 때문에요. 직접 잡아서 가만히 있어. 자 어떻게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좀 힐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겨울이 다가오니까 빙어 축제, 송어 축제도 전부 다 가서 영상을 찍어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대리만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. 아 그냥 이거 먹고 엄마한테 채널 삭제 당할까? 먹으라고 뚫려있네?